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, 보아. 이 점 제일 막내가 네. 지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레이클럽 점핑 보아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Finally 나 알고 갚아주면이 그게 왜 끝나셨구나. 어떨 때는 어려 보이는데 어떨 때는 속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단 말이에요. 지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. 자, 돌려주세요. 출발. 아,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보아라는 인생에서 탈선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 인생 말고는 제가 여기서 계속 일만 하면 이 인생만 살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. 사실 제가 학교도 안 다녀봤고 몇 년 동안 했지? 저 13년째. 그 13년 동안. 어릴 때부터. 그러니까. 혼자 일본 가서.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. 그럼 15년 동안 보아로 살다가 한 15년 동안 본보아로 살자.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아,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. 어? 선배님 것도 있어요. 높여자. 아, 이건 나왔다. 어떤 거? 섞어. 국민 가요예요. 왜 그래 지금 왜 그러냐. 이게 첫사랑이란 드라마에서 네, 가수 역할이셨어요. 네. 네. 그 음악 사이트에서 소년 선배님 이름 넣으니까 나오더라고요. 앨범 자켓 사진도 나왔어요. 어, 저도 봤어요. 네. 꽃미남이던데? 어, 예. 송중기 같은데, 송중기. 하지마, 하지마. 보고 있어. 하지마. 하지마. 보아 씨가 그 갑자기 확 나왔을 때가 있어. 내 기억에 되게 그건 신선하다기보다는 네. 약간 충격적이더라고. 네, 맞아요. 어? 그랬더니까 처음에. 공식적인 연습생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. 네, 네. 그 문을 연 게 보아 씨 아니에요?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네, 트레이닝을 받고 네, 아이돌로 데뷔하고 네.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린애가 뭘 저렇게까지 해? 라는 시선들이 좀 걱정하는 시선이 좀 있었죠? 네, 걱정? 시샘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 이수만 사장님을 네. 뭐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죠. 아, 그 어린 나이에 네, 아이를 네. 일본에 보내서 네, 네. 아이의 네.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. 네, 네. 그런 얘기 좀 이수만 형님이랑 해본 적 있어요, 깊게? 왜 저를 뽑으셨어요? 라고 물어봤었죠. 아, 그래요?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? 그냥 너 웃는 얼굴이 예뻐서라고. 정답이네요. 근데 아유. 사실 회사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? 아 근데 K-pop 스타에서 이렇게 네. 심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나 네. 지금 사람들 바라보는 표정 보면요 정말 무대가 잡혀 있는데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곡을 바꿀 수는 없어요. 프로 가수는 울면 목소리 안 나와요. 울면 목소리 안 나니까 울지 말고 그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. 아,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. K-pop 스타를 하면서. 사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초심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눈빛, 열정. 아, 정말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고 나는 내 삶을 너무 달려오느라 저런 열정을 잠시 좋아하니까, 잊고 살았던 말이야. 게 아닐까. 제일 듣기 싫었는데 우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마친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. 그 참가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 단순히 내가 누구를 심사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그 프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에게 값진 그런 경험이었어요. 그지 너도 그렇게 되지? 안 와.
감정이야, 감정. 우성이는 감정이 있어야 돼.